자주 푸는 요령이 항상 옛날에 제일 기본적인 게 첫째는 강약 뽑고 용신 뽑고 격국을 뽑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푸는 게 한동안 지금부터 10년 전에서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계속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거에서 여기에 가장 이걸로 해서 가장 히트친 사람이 낭월 박주연이야. 가장 히트친 사람이 낭월 박주연이고 그 다음에 그 양원석이가 이 계통에서 가장 히트친 사람들이. 왜냐면 이 논리가 진짜 논리스럽고 아주 기가 막힌 거야. 강의하기 기가 막히고 설명이 기가 막히고 아주 과학적으로 보여 이 논리가. 그죠? 그런데 이것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말마다나 교과서적인 거야. 이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중화요리지, 중화론이죠? 중화론, 그죠? 중화론이고. 격국도 이렇게, 격국도, 강약을 뽑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맞냐, 틀리냐고 뒤에다 싸우는 거야. 강하냐, 약하냐, 용신 갖고 막 싸우는 거야. 어? 싸우면 밥이 나와, 국이 나와? 원망만 나옵니다. 아시겠죠? 싸울 필요가 뭐지?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수능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죠? 싸울 필요 없다, 그죠? 그런데 싸우게 된다, 그죠? 근데 격국도 말이죠. 격국도 내가 저번 시간에 잠깐 했는데, 이 옛날 책이 자평진전이 있고, 자평진전이라는 책이요. 청나라 때 나왔어요, 청나라 때. 연애 자평은 송나라 때 사람이, 한참 전에 사람이야. 된 사람인데, 이 책은 청나라 때 나온 거고, 자평진전이라는 책이 말 맞다나 격국론에 가장 치중한 책이야, 격국. 격국하는데 보면 정관격, 평각격 하는데 그럼 격국이 왜 격국 그랬을까? 국자는 왜 붙였을까? 국자? 의심 한 번도 안 해봤죠? 아까 저 친구는 물어봤을 거야. 왜 격국이에요? 물어봤어. 왜 격국이라 그래? 격이라고 안 그러고? 정관격국은 정관격 그러죠? 그거 의심스럽다, 그죠? 다음 시간에 이렇게 드리겠다. 그래, 연속극이 재밌지. 이런 거, 이 격국은 뭐 제다 신약사지만 뭐 재중 용인격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제가 왕하면 인성을 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격도 있고, 이런 격국이 더 유명한 격국이에요. 뭐냐면, 월지가 식신이다. 정인이다. 정관이다. 정제나 편제다. 이거는요, 이걸 사길신이라고 해요. 사길신. 사길신격은 강약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놈을 생하거나 설하는 게 용신이야. 그 다음에 효인산, 효는 뭐냐면요. 편인. 이 올빼미 효자잖아. 네. 올빼미가 자기 엄마 눈깔 파먹잖아. 네. 여자 사주에 일제의 편인이 있으면 어떻다? 여자 사주가 이렇게 간목인데 일제의 편인이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잖아. 정인이잖아. 네. 편인은 올 수가 없겠죠, 그죠? 여기 편인이 오면은, 일제의 편인이 오면 엄마를, 올빼미가 엄마 눈깔 빼먹으니까 뭐예요? 여자 사주에. 자식 때문에 문제 있다, 그죠? 두려 자식도 많고, 그죠? 일지 편의는 그렇게 옛날 책에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런 논리다. 무슨 얘기냐면, 편의, 이거는 양인격입니다. 양인 아시겠죠? 양인격. 이거는 칠살, 평관격. 이건 상관격은 사흉신격이야. 이거는 말, 이걸 무조건 극하는 놈이 용신이야.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약이라는 것은 오행의 강약만 보는 거 아시겠죠? 강약은 오행의 강약만 있는 게 아닌데, 무조건 인성하고 비견겁제는 힘을 도와주고, 식재관은 힘을 뺀다고 딱 이분법이 되어 있는 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주 못 풉니다. 50%도 못 풀어요. 그거 푸니까 자꾸 헤매는 거야. 오행의 강약만 본다, 오행의 강약 본다는 누구 책에 많이 나오냐면 박청하 책에 계속 자꾸 나와 있어요. 왜 오행의 강약만 보냐고. 오행의 강약만 계속 보는 거야. 그렇게 훈련이 된 건데 오행의 강약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갑인인데, 갑목인데 이 갑목이 셀라면요. 튼튼한 땅도 있어야 되고 태양빛도 있고 이러면 세질 거 아니야. 금 없고, 그죠? 아무리 세도 갑목이 뭐 태양을 못 보면, 겨울에 갑목이 태양 못 보면 힘 있다 없다? 아, 봄에 그저 뭐야, 사쿠라 그 뭐야, 그 진해 그 군항제 하는데 비 와봐. 손님 하나도 안 갑니다. 태양 안 뜨면요. 목은 태양이 안 뜨면 강할 수가 없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냥 무슨 님 목한테 화라는 것은 힘 빼는 놈 아니야. 식신상관이니까. 근데 태양은 천간에만 있는 거잖아, 그죠? 땅에는 태양이 없잖아. 그래, 그런 강약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마야 비법 들어보세요. 마야 비법. 마야 비법 들어본 사람. 마야 비법은 강약 뽑는 게 전혀 틀려. 여러분이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강약을 뽑습니다. 마야 비법은요. 그래서
이렇게 사길신격, 사흉신격으로 딱 나누고, 이거 쉽게 나누기 쉽단 말이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놈을 갖다 무조건 극하는 놈, 이 1번 용신. 이놈 기운을 빼버리는 게 2번 용신. 이놈은 이놈을 더 밀어주거나 이놈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게 용신이야. 그러니까 강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강약에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전부라고 계속 배운 거야. 에? 김태희만 이쁜 게 아니고요. 전지현하고 김태희가 쌍벽이잖아. 김태희파가 있고 전지현파가 있더만 이렇게 보니까. 나는 김태희가 더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평진전은 격국론 책인데 격국론. 격보다 국이면 우리가 국장이면 좀 높은 거죠? 네. 격이 이렇게 합이되든지 묘가 있는데 옆에 해가 있든지 이런 해묘 합이잖아요. 목국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규모가 커지걸 격국이라 그래. 그릇이 커지잖아. 그죠? 아니 내가 해가 여기 해가 들었잖아. 해인데 묘가 버리면 해가 격국이 어떻게 돼? 변질되잖아요. 해묘미 합 목으로 간다면은 이건 다른 거지. 예? 변질될 소지가 있는 거잖아. 오행의 강약을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앞으로는 그거 무시하고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갑목은요 그냥 갑목 하나로 신강이야. 갑목 하나로 신강. 명색이 갑목인데 천간에 갑목이 하나만 있어요? 천간에 갑이 이렇게 앞에 또 있다 그러면 책에 반드시 한 번은 망한다. 갑이란 놈은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까지 가고 새로 판을 짜는 게 갑이 시작하는 게 새로 짜려면 이미 했던 걸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해야 되잖아. 갑 세 개 있다. 사업 세 번 망하시고 오셨네요. 거의 맞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써먹는 거야. 얼마나 쉬워? 강약이 뭐. 천간에. 아, 비경겁제라는 게 죄를 작살내는 거잖아요. 특히 연월에 있으면요. 반드시 한번 엎어먹어요. 직장 생활하면 반드시 딴 놈한테 한번 진급을 당하든지. 천간에 갑이 네 개면은 하늘의 기운이 일기잖아, 일기. 천원 일기격. 기운이 한 가지 기운만 딱 있으니까 갑으로 시작해서 갑으로 끝나는 인생이잖아. 김연아처럼 스케이트로 시작해서 스케이트로 끝나는 인생이잖아. 그죠? 그냥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천간에 글자가 세 개 있으면은 괜찮아요. 두 개 있으면요. 아까 그 2라는 숫자가 1 더하기 장이 두 개죠. 장이 두 개란 말. 2000이진 들어봤죠. 2000이지. 천간에 같은 자 두 개 있으면 2000이고 2000이면 천간에 글자가 전부 몇 개다? 네 개인데 두 개가 있으면요. 두 놈이 서로 오야봉대라고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 개면요, 세 개면은, 이게 세 개면은, 나머지 한 놈은 어떤 상황에도 꼼짝 말고 가만히 있겠죠? 네. 대장노릇 할 필요가 없잖아. 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요 놈도 어떻게 찬스 봐도 엉기고 그러니까. 특히 갑은 강하다, 이 말이죠, 갑은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일간이요. 나는 음간이 훨씬 유리해, 음간. 음간은 안전 운행을 하는 사람이고, 양간은 건방을 떠는 사람이니까 위험도수가 많어. 잘 나갈 때는 더 잘 나가겠지만 언제 교통사고 날지 모르는 게 양간이야. 특히 남자의 양간은 험한 거고요. 여자의 양간은 여자가 음간으로 태어나면 음 플러스 음이잖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가 무토일간인데 이거 인호술 양이고 신자인 사유출 이게 다 세 개가 음이잖아요. 삼합으로 하면은 그럼 다음에 합시다. 너무 빨리 갔네. 진짜 그렇게 딱 돼요. 상관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돼. 2002진 들어봤죠. 2002지. 천간에 같은 자 두 개 있으면 2000이고. 관은 형을 극하잖아요. 그죠? 형제 쓰면은 안 좋단 말이에요. 엄청 큰 권력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반대급부가 있다.